택시 잡기가 참 쉽지 않은 요즘 늦은 밤 시간에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의 대책이 나오는데요. 어제 정부와 여당이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일단 현재 3,000원인 야간 호출료를 올려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고요. 법인 택시 기사들이 수익이 높은 밤 시간대에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사들의 취업 절차도 간소화해서 택배나 배달업으로 간 택시 기사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